야, 얼마 전에 있었던 메이웨드 대 파기아오. 아, 세계 대결. 그 이후에 가장 빅갱이가 아닌가. 야, 진정한 이제 에이스들이 만났네. 이걸 보려고 여태까지 온 거 아니야, 우리가. 역과의 이름으로 대결에 나서고 있는 남희철. 최고 기량을 자랑하고 있는 유도와 역기의 아이돌 좋다. 컵밥 함께 경기를 시작합니다! 2016 리올림픽 선전기원 연예계 레슬링 대회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조타와 남희철 선수의 맞대결인데요. 먼저 조타 선수, 이 강자들을 모두 포일승으로 꺾으면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기량도 있고 체력적인 조건도 있고 유도에 내서 점검을 잘해서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남희철 선수는 그야말로 레슬링을 기본적으로 배웠고 전문 운동인입니다. 그렇죠. 현재 보면은 모든 체력적인 조건 또 레슬링에 대한 감각 이런 자세 좋기 때문에 두 선수는 승자를 결정되는 순간까지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맞붙게 되는 대망의 결승전 조타와 남희철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대망의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조타와 남희철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자세를 잔뜩 낮추고 있고 일단은 선취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나이스! 선취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나이스! 나이스! 기도 좋답니다. 잘 잡았어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조타 4위까지 밀어냅니다. 끝까지 밀어내면서 일단 조타가 2점짜리를 따죠. 지금처럼. 좋아, 지금. 사이드 좋아. 다리 치면 안 돼, 다리. 먼저. 자세가 세니까 자세 낮추고. 뭐 유정이야, 이게? 진짜 몰라. 최근은 남희철 선수가 조금 높아 보이는데, 그죠? 자, 남희철 선수 역시도 지금 태클 시도. 그렇죠. 태클까지. 자, 남희철 선수 역시도 지금 태클 시도. 그렇죠. 태클까지. 자, 그러나 조타 선수가 반격에 성공을 하면서 오히려 점수는 조타 선수가 획득을 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대치기. 안 보여. 아, 4점 줬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응? 이게 만약에 존 안에서 던져가지고 날아갔었는데 4점인데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 한 점을 더 얻어내면서 3대 0이 됐습니다. 차근차근히 밀고 나가면 안 돼. 땡겨야 돼. 더 해, 자신 있게. 좋아, 지금 좋아. 잘하고 있어, 지금. 조타 선수가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저리 기술적인 공격해서 점수를 따는 아주 좋은 경기를 벌리고 있습니다. 접근해서. 그 불리한 상황에서 도움치게 돌려버리잖아. 그러니까 남희철 선수 못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잘 올라왔을 때 쳐주고. 팽팽한 긴장감 속 두 선수가 지금 목을 잡고 있고요. 가보게, 그렇지. 자리 잡았어요. 남희철, 잡았습니다. 편지야, 빼들어. 자, 그러나 끝까지 지금 버티는. 오케이, 그렇지. 지금 자리 잡았어요. 남희철, 잡았습니다. 편지야. 빼들어. 끝까지 지금 버티는데요. 옆구리기. 남희철의 허리 잡았습니다. 옆구리기. 버티는데요. 남희철의 허리 잡았습니다. 옆구리기. 옆구리기 해야지, 옆구리기. 그렇지. 나이스야. 방어만. 발 잡히면 안 돼. 오케이. 또! 한 번 더! 발 잡았어! 오케이! 발 잡았어! 오케이! 오른쪽! 발 잡고! 오른쪽! 자, 조타가 머물러 굴립니다! 포인트 딴 거야! 자, 지금 조타 선수가 머물러 굴렸는데요! 대치기! 레드! 공격자 우선, 공격자! 공격하는 두 선수들을 가리합니다만 지금 참 매매모호하게 됐죠. 지금 자, 공격하는 걸 반격했는데 어떤 쪽에 점수를 취할지. 자, 두 선수 모두 일단 2점씩 인정이 됐습니다. 투투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날아가면서 돌려가지고. 센터. 괜찮아. 접전. 점수 6대5가 됐습니다. 집중. 옆굴리기로 남희철이 두 점을 땄고요. 그리고 다시 또 되받아치면서 반격으로 좋다가 두 점을 얻어냈습니다. 희철이 먼저 잡아요, 희철이. 좌우로 움직임 좋다, 지금. 그렇지. 30초, 태클 들어온다. 조심해, 자세. 다리 움직여야 돼. 머리 끌 때 태클 조심해. 다리. 오케이, 좋아. 움직임 좋다. 손 올라오면 태클이에요, 손 올라오면. 그렇지. 그래. 지금
그렇지. 또 그래. 지금 계속 돌아가. 돌아서 돌아. 좋아. 그렇지. 그리고 아까 한 거 있잖아. 손을 끄는 거 끄는 거. 끼는 좋다. 자, 손을 끄는 거 끄는 거. 끼는 좋다. 남준 선수가 지금 공격하는데 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좋아. 왔어. 왔어. 다리. 왔어. 왔어. 다리. 그렇지. 와, 생각해. 세이브. 유도 기술 나왔어. 좋아, 좋아. 더. 방금처럼 얼마 있어. 자, 그러나 이래 1회전 종료가 됐습니다. 6대 5. 남희철의 한 점을 앞선 채로 1회전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호흡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냥 그게. 자, 자, 자. 유도를 했으니까 대치기에 강한데 잡아놓고 따라가니까 계속 따라가니까 치인다고. 지금같이 손을 계속 잡고 있지 말고 올라왔을 때 계속 가동하게. 괜찮다니까? 지금 따라하고 있어. 대치기가 강한 거구나. 이렇게 있으면. 네. 이게 저는 다 쓰고 나와야 돼. 지금 뭐 남겨서 쓸 힘이 없어. 일이 없잖아. 다 쓰고 모든 걸 싹 쓰고 나와야 돼. 지금 있는 힘을. 태클 진짜 대박이었어. 태클 그렇게 들어가는 줄 몰랐어. 예선전 때는 아예 안 했잖아. 결승에 쓸 줄은 난 또 생각도 못했네. 진짜 결승다운 경기를 네.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와 게임 자체가 업체 뒤지라. 그러니까 선수들의 지금 어떻게 더 발전되면서 쭉 올라온 거예요. 오늘 하루에 경기하면서 지금 실력이 늘고 있어요. 두 선수가 다. 자, 올해 박수 좀 줍시다. 파이팅! 파이팅! 좋다, 집중.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내주면 안 돼, 다리. 손 올라올 때. 그렇지. 이게 완전 레슬링 자세 나오고 있어, 지금 둘 다. 남희철 선수가 저렇게 손싸움보다는 좀 더 공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자, 두 선수 탐색전, 태클 시도. 좋다! 진짜, 괜찮아지. 먼저 내가 땡겨야지. 딜을 걸었는데요, 남희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옆구리기! 땡겨야지. 걸었는데요, 남희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옆구리기! 눌러야 돼! 잡아야 돼, 다리 끼어, 다리! 맞아야지! 그렇지! 잡아! 백가로! 백가로! 제압해야 됩니다. 남희철 선수가 2라운드 들어서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센터. 아주 완벽하게 다 잡았죠? 네. 자, 그러나 남희철이 옆구리기로 두 점을 더 얹어놓으면서 8대 5가 됐습니다. 너무 달라. 이제 왜냐면 그라운드로 가면은 그래도 그래도 좋다 잘하고 있는 거야. 대단한 선방하고 있는 거야. 좋아. 저는 팔 올라올 때. 자, 8대 5 석점차. 2라운드 들어와서 남희철이 두 점을 더 가져갔습니다. 겨드랑이 파면서 붙어봐. 팔부터 잡고. 자, 그렇지. 액션 좋아. 모션 좋아. 또. 그렇지. 다리 내주면 안 돼. 다리 내주면 안 돼. 그렇지. 태클. 잡았어요. 잡았어요. 땡겨. 잡았고. 다시 한 번 돌려요. 그렇지. 태클.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땡겨. 잡았고. 다시 한 번 돌려요. 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다가 점수를 얻어냈습니다. 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다가 점수를 얻어냈습니다. 연결해. 잡고 저쪽. 왼쪽으로. 빨리 지금 왼쪽. 그렇지. 가야 돼. 땡겨. 좋다가 4점 들어간 거야? 1점. 와, 대박. 야, 박빙이다. 우와. 와, 진짜 이거 모른다. 지금처럼 붙어서. 붙을 때 서상 태클 들어오니까 붙어 먼저. 50초입니다. 집중. 50초. 좋다 집중. 해야 돼 더. 자. 자신 있게. 됐어. 일어나. 자꾸 일어나. 일어나야 돼. 그렇지. 땡겨야 돼. 됐어. 뒤로. 땡겨야 돼. 됐어. 그렇지, 잡고 뒤로.
그렇지, 자꾸 뒤로, 뒤로! 브라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니야, 아니야. 뭐가. 너, 4포인, 4포인! 찍혔는데? 뭐가 아니니? 나갔는데? 찍혔는데? 비디오 봤다! 비디오, 야, 비디오 붙여. 비디오. 저렇게 지금 안 하는 길을 했습니다만은 안 하는 기술이 지금 애매모호해서 좋은 지역에서 성공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점수를 계산하죠. 홍포나가 먼저 쳤어. 치고 얘가 던졌잖아. 그러니까 공격자 우선이라고. 그러니까 투포인을 줘야 돼. 공격자 우선. 어, 역전했어. 와. 좋다. 집중해야 되지. 집중해야지. 이 차례 또 한 번만 더 하면 돼. 한 번만. 11대 10으로 좋다. 한 점을 앞서게 됐습니다. 집중해. 네, 좋다. 이겼어. 태클 내지만 다리 내시면. 더 잡고 가야 돼. 잡고.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백으로 가면 돼. 역전할 때 야야야 왜 무리하게 들어가냐.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지. 거기서 백으로 가면 돼. 잡고 기술 쓰면 돼. 일어나. 그렇지. 자, 허리 잡나요? 허리 잡았어요. 잡아야 돼. 역클릭 할 수 있어. 그렇지. 자, 점수가 인정이 되죠. 저는 역클릭까지 가능합니다. 자, 두 점을 얻어냈습니다. 남희철. 야야야 한 번. 철이 자세. 야야야 한 번. 5초. 잡아. 가만. 좋다. 붙어야 되지. 앞에 보고. 붙어야 돼. 붙어. 앞에 보고. 붙어야 돼. 붙어. 자, 한 점 차입니다. 3초, 2초. 제대로 포인트 내면서. 3초, 2초. 제대로 포인트 내면서. 경기 종료. 와,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냈고요. 결국 남희철이 12대 11 결승에서 조태를 꺾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영승부. 야, 그래도 대박이야. 야, 좋다. 러팔 잘했다. 잠시 앞으로 나오시고요. 토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나 이 절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부상으로 우리 돼지가 소외되고 있습니다.